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2월 12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우리 명절 전 마지막 경마에서 좀 손실을 봤었죠. 자, 오늘 금요 경마에서 시원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메인 승부 두 개, 완짱 완짱으로 상한가 두 개 깔끔하게 예측권 20장 때려 먹었고요. 그 다음에 A급 승부 역시도 또 하나 깔끔하게 때려 먹었죠. 나머지 일반 경주에서도 또 뭐 한 두세 개 완틀로 갖다 때려 먹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제주 2경주였습니다. 제주 2경주. 3번마 제주돌콩이 대가리가 팔리지만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한 놈이 있다. 바로 나윤아 기수의 가왕신화였습니다. 데뷔전에서 잘 뛰었고 직전 경주 얼레벌레 탔다. 6번마 가왕신화를 쌍복 대가리로 3번마 제주돌풍이 아니고요. 5번마 제주요격기였죠. 쌍복식 6번 5번 6번 5번 완짱으로 갖다 찍어먹기 들어가가지고 12.1배 한방. 뭐 3복은 별로 안 나왔습니다만은 3번마 제주돌풍 3쌍승까지 해가지고 24.4배 그 다음에 12.1배 완짱 기분 좋게 A급 승부 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었고요. 바로 다음 부산 1경주는 달러박스 배당으로 또 갖다 걸어냈죠. 인기 대가리가 뭐 1번 스페셜 윈드, 10번 영성퀸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자, 바로 6번마 은성영웅이었죠. 은성영웅. 제가 어제 수요프레쉬에서 말씀을 드렸던 놈이죠. 제주 2경주 A급 승부 역시도 그랬고 부산 1경주 역시도 제가 6번마 은성영웅을 대가리로 가는게 맞다. 안 팔렸어요. 좀 덜 팔리고. 거기에 11번마 골드캡 6번 11번 37.8배 복승식도 18.2배 배당으로 좀 때려왔고요. 제주 3경주는 뭐 본전 바치기로 왔습니다. 4배짜리 6번 5번 3점검의 달의 여신 바치기로 왔고요. 다음 제주 5경주가 또 대길이 꺾고 깔끔하게 완짱으로 준배당 5.4배짜리 6번마 휘날리면은 대가리인데, 자, 9번마 사상 최강이 대길이 팔렸는데요. 자, 사정없이 꺾고 들어갔죠. 거기에 1번마 아라으뜸의 완짱이다. 쌍복식 6번 1번. 자, 5.4배짜리 또 한 방으로 갖다 찍어 먹었고요. 자, 오늘 부산 경마를 그리고 6경주, 7경주 메인 승부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결론은 두 개 다 상한가로 한 방씩 찍어 먹었습니다. 자, 먼저 부산 6경주였습니다. 제가 6번 제시의 꿈이죠. 이것도 월요일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대가리로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월요일 라이브에서. 자, 6번마 제시의 꿈을 놓고 한방 찍어 먹자. 한방 찍어 먹자. 뭐 3번 화랑베스트도 있고 14번 마크원도 있지만 노리는 아나짜리 한 마리. 어제 제가 징검다리 UCC 요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로 7번마 스타아이였죠. 스타아이. 제가 그 공부했던 화일까지 다 펼쳐가면서 예전에 3연승을 했던 놈이다.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힌트를 드렸죠. 자, 7번마 스타아이. 자, 쌍복식 6번 7번. 자, 메인 승부 10.8배짜리 한 방으로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갖다 상한가 벤츠한 대 때려 먹었고요. 자, 연타 승부
부산 칠경주였습니다. 자, 연타 메인이었죠. 자, 이게 1번 닥터 페이스의 외곽에 13번 최강 라이거, 3번마 몽땅이 대길이가 갔죠. 자, 우리가 노리는 마필은 바로 2번마 아델 피플이었습니다. 아델 피플. 요 마필도 제가 어제 징검다리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렸던 마필입니다. 신윤섭이 감량 기술을 태우는 2번마 아델 피플이 앞선 뜨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길이 완전히 꺾어내고 1번, 2번이었죠. 1번, 2번 쌍승식이 요만큼 뒤집혔어요. 아, 그래서 쌍승식은 18.1배가 나왔는데 뒤집혀서 아쉽게 우리는 복승식만 먹었습니다. 8배, 7.9배 나왔죠. 거기 3번만 몽땅이 3착으로 들어오면서 3복승 8.3배. 자, 요번 연장 메인 승부는 8배짜리 한 방으로 또한번 상한가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조철 스타일로 시원시원하게 갖다 벤찬데 두번 연장 먹었고, 뭐 마지막 경주는 뭐한 3배짜리 받치기로 들어왔네요. 항상 경마가 끝나고 나면 조금 더 맞췄으면 좋았을 거라고 좀 아쉬움이 남지만 항상 그런 게 경마이기 때문에 요번 내일 펼쳐지는 토요 경마에서 좀더 멋진 예상으로 또 한번 날라 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과천 경마는 3, 4, 5, 8.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4, 5, 8. 제주 경마가 1경주, 2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메인 승부는 과천이 4경주, 8경주. 제주는 2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부탁 또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매주 여러분들께 부탁을 좀 드리는데,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을 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시죠. 내일 아침에 바쁘잖아요. 꼭한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 많이들 들어오시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자, 내일 조철과 함께 경마를 하실 분들, 문자 받으실 분들은, 자, 요 방송이 끝나면 바로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만 꼭 남겨주시면 되겠다.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2년 2월 12일 토요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요거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 엄지척 하나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과천 경마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3세 마필 오픈입니다. 자, 요 위에 제가 찍어먹기 레이스 포인트 올려놨죠. 5번마 드림 스피드에 붙여가지고 예치권 10장 쏩니다 라고 제가 요 위에다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자, 5번마 드림 스피드가 직전 경주에 공백 이후에 나와서 외곽을 돌면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1300m 경주 거리고요. 직전 경주는 1200 경주 거리였지만은 외곽을 빙빙 돌면서도 이거 뭐 999가 터졌던 복승식 170회짜리 나왔죠. 최범현이 대가리가 빠지면서 김태희 기수가 또 쌍머리로 갖다 꽂으면서 170회짜리 배당이 나왔던 경주인데요. 자, 5번마 드림스피드 상대 약하게 만났고, 발빠른 마필들이 별로 없습니다. 선행까지도 한번 조져볼 수 있는 5번마
드림 스피드 대가리입니다. 자, 요거 대가리 놓고, 자, 후차권에 접전인데요. 가능성 있는 마필들을 보면, 직전에 최외곽 게이트에서 김옥성이가 고생을 좀 했었던, 자, 2번 마 썬더 플래시. 초반에 발주도 좀안 좋았었고요. 자, 이번 경주 2번 게이트에 들어가 있는데, 자, 이 마필은 말보다 기수가 더 무섭죠. 그래도 우리 샤크장으로 명절 마지막 경마, 고배당을 또 하나 잡으면서 끝냈습니다. 옥성이 덕분에 샤크장. 대본에 2번 마 썬더 플래시 안쪽 게이트에 2점으로 선입 전개 가능해 보이고요. 4번 마 세인트 루카 아마 이 마필이 최저 배당으로 팔릴 것 같습니다. 김용근이가 직전 경주에 좀 어영부영 오바를 했었죠. 외곽에 갖다 비비면서. 자, 요번에 안쪽으로 들어왔고 뭐 송재철 기수가 열심히 타는 그런 추식이고요. 7번 마 퀸 오브 레이싱이 요거 W 배당인데요. 최근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움직이질 않고 있는데, 자, 배유진이네. 배고픈 마방이죠. 29조. 자, 배유진이네에서 아껴놓고 있는 마필이라고 보입니다. 내일 요거는 현장에서 배당판을 좀 보면 승부 의지가 좀 체크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현장까지 좀 가져가는 마필이고요. 7번 마 퀸 오브 레이싱. 네, 9번 마 은혜드림. 역시나 직전 경주 문성혁이가 아쉽게 늦추입으로 3착이었죠. 자, 김종준이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문성혁이도 말잘 타죠. 말잘 타는데. 자, 그래도, 동국이보단 낫잖아요. 여기서 동국이가 아주 더럽게 말을 탔었는데. 자, 9번 마 은혜드림. 자, 이번 경주 챙겨가야 되는 마필이고. 자, 이 12번 마 바람살이라는 마필은 이거 왜 팔립니까? 자, 이것도 조금 팔리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아직 특별한 징후를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바닥 청소만 하고 있는데, 자, 12번 마 바람살 이런 거는 바람이 좀 불더라도 이거는 꺾고 가는 마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14번 마 아치참입니다. 아치참. 김효정 기수가 이것도 꾸역꾸역 늦춤으로 좀 올라왔는데, 앞선이 무너지면은 올라올 수 있는 마필. 김효정 기수에서 박으론 기수, 야물딱진 기수로 또 경주거리 늘려 나오고 기승기수도 바꿔놨습니다. 14번 마. 아치참도 신경을 써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이렇게 5번 마 드림 스피드. 5번 마 드림 스피드. 자, 요놈을 대가리 놓고도 이놈 저놈 찍어 먹을 놈이 한두 놈이 아니죠. 자, 이미 조철의 한방마권은 정해져 있다. 필요 없이 팔리는 마필들이 꽤 많기 때문에 필요 없이 팔리는 빨갱이들은 또싹 갖다 꺾어내고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로 첫 번째 승부, 3경주 완장으로 갖다 한번 멋지게 찍어내겠습니다.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바로 연타 4경주 승부입니다.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국산 5군 14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35점까지. 자, 오늘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대가리가 하나 서 있는 그런 경주죠. 2번 마 빅스고. 자, 5군 1400인데요. 자, 경주거리는 비록 늘었고 기승기수도 조금 불안한 멀로 기수가 타고 있긴 합니다만은 워낙 코스도 잘 받았고 상대도 덜덜하고 뭐 2번 게이트 우창구 마방 5조에서 빅스고 멀로한테 한번 기회를 줬는데 놓칠 이유가 없겠죠. 전개도 유리해졌고. 자, 2번 마 빅스고. 자, 요 놈을 대가리를 놓고 딱
조철이 사경조 조판을 보는 순간, 아, 요거 한 방이다. 배당이 좀덜 팔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덜 팔리고 있는 마필이 조철의 눈가리에 딱 걸렸습니다. 배당도 아주 시원한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빅스고의 메인승부 완짱 찍어 먹는 경주다라고 제가 올려놨는데요. 자, 일단 이번 마 빅스고는 박태정 기수의 손에 들어오면서 2연속 입상이죠. 박태정 기수 손에 들어오면서 2연속 입상인데요. 이번 경주 조건이 한번 봐도 빠질 이유가 없죠. 그죠? 이거 못 들어오면 뭘로 보따리 싸갖고 집에 날라가야죠. 직전 경주 2착이었지만 3착권하고 착차도 좀 벌리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번 마 빅스고입니다. 자, 요 놈은 대가리인데, 자, 요번 경주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가 이 바로 14번 마 하이퍼카. 요게 대길이 갈것 같아요, 요게. 13전 동안 2착 3번, 3착 4번인데 아직 1승도 없어요. 13전 동안 1승도 없다는 거는 뭔가 한타 결정력이 없다는 얘기죠. 12월 11일 날 공백 이후에 3착은 그렇다고 치고, 직전 경주에 외곽에서 꾸역꾸역 갖다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최선 전개였다라고 봅니다. 이빠이 갖다 댄 거기 때문에. 자, 거기에 지금 외곽 게이트로 밀려났습니다. 최외곽으로 밀려났고. 자, 부담 중량도 이제 55에서 57까지 또 올라갔어요.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자, 요번 승부 포인트가 2번 마 빅스고는 대가리인데, 자, 최저배당 팔리는 14번 마 하이퍼카. 자, 요놈을 현장에서 완전히 꺾어내든, 아니면 뭐 배당 보고 받쳐만 가든, 딱 보험만 들어놓고, 2번 마 빅스고를 대가리 놓고, 또 하나, 조철이 눈깔에 딱 걸린 요 마필이 기습을 한번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당도 아주 통통한 배당이 나오고, 메인 승부로 한번 때릴 만한, 자, 그럴 값어치가 있는 놈이 한 마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 4경주는요, 자, 메인 승부로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갖다 조지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4경주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서는 4경주 놓치지 마시고 한구라 때려 먹자고요. 자, 오늘 승부처가 3경주, 4경주, 5경주, 3경주가 연타로 들어갑니다. 과천은 초중반에 딱 상황 봐놓고 후반전에는 휘파람 좀 불고 놀아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4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들어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경주, 4경주에 이어서 과천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700 별정 B형입니다. 국산 5군 1700 별정 B형. 이거 완전히 혼전입니다. 완전히 혼전인데, 제가 요 레이스 포인트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요 위에 직전 경주에 잡고 늘어졌던 요놈을 노린다. 그죠? 결론은 뭡니까? 제가 그렇다고 조철이 체면에 여기다가 직전 경주 땡긴 놈 놓고 때립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점잖게 직전 경주에 잡고 늘어졌던 놈, 광 팔고 있었던 놈, 한 놈이 조철이 눈깔에 또딱 체포가 됐기 때문에 사정없이 고놈 놓고 또 여기는 대가리가 없이 이놈 저놈 전부 팔리는 그런 초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때려볼 만한 메리트가 있겠다. 달러 박스로. 그래도 총 12마리 출주하고 있는데 한 3마리 정도는 날립니다. 그냥 일단 외곽에 9번 발바투, 10번 다울킨, 11번 초원의 기적. 자, 이 다 된 마필들 9번, 10번, 11번 3마리는 완전히 날려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9마리 싸움으로 좁혀지는데, 자, 1번 그레이트 아이부터 12번 마 정문 프린스까지, 자, 이번 경주는 전부 어떤 놈이 갖다 들이대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편성인데, 자, 이번 5경주는요, 조철이 두 말 안고 눈 딱 감고 한방 때려먹을 달러박스가 한 놈 숨어있다. 달러박스 한 놈이 숨어있다. 자, 요거 5경주 과연 어떤 놈에다가 달러박스를 조철이 실어낼까? 자, 2번 마 캡틴 브라보 먼저 눈에 띄죠.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직성 대충 띄었다고 써놨죠. 자, 이런 거 대충 써놓은 거 요주의 마필 아시죠? 자, 직직전에는 또 W자도 들어가 있는, 자, 2번 마 캡틴 브라보, 거기에 6번 마 원더풀 K가 직전 경주 상대도 좀 셌고요. 외곽 돌면서 아쉬움을 좀 남겼죠. 이게 이터널 뭐하고 경부도령인가요? 보호 경주일 겁니다. 예, 그 경주에 상대를 좀 세게 만났던 마필, 외곽 돌고 아쉬움을 남겼던 6번 마 원더풀 K, 거기에 8번 마 어메이징 위즈도 이현종 기수가 타고, 자, 지금 이제 세 번째 타는 건데요. 이것도 계속 꼬였어요. 직전 경주는 약간 마필이 좀 끌리면서 외곽돌하면서 손해를 받고, 그 직전 경주에는 또 출발은 괜찮았는데 꾹 잡고 타느라고 4착이긴 하지만 착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자, 이 8번 마 어메이징 위즈가 하나가 있고, 자, 나머지 마필 중에 이제 12번 마 정문 프린스까지, 요거는 조금씩 팔리는 마필들인데요. 선행을 받았으면 그냥 조지고 나가야 되는데 선행을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 뭐 승군전에 한번 탐색성 경주를 한 건지 범연이가. 자, 이번에 홍대유 마방에서 주전 기수로 뛰고 있죠. 2역 기수가 타고 있는 12번 마 정문 프린스. 자, 요 네 마필 이외에도, 자, 직전에 진로가 막혔던 3번 마 바이킹 아트가 있고요. 자, 우리한테 이 9월 19일 날 메인 승부 한방 시원하게 때려줬던 올해 들어서 핫한 기수 박병윤 기수 스페어 거지 또 있죠. 직전 경주에 2착 승군이지만 또 여유로운 걸음 보였던 5번 마 더블 데이크 임다빈의 감량이 있습니다. 다음에 전개 불리했던 7번 마 데츠 마이 보이까지. 자, 요거 어떤 마필이냐 이거죠. 이미 조철이 눈가리에는 딱 갖다 잡혀 있는데 아마 배당판에서는 이놈 저놈이 많이 팔릴 수 있는 마 경주가 바로 5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조철이 눈깔에 걸린 놈 얄짤없다.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자 5경주 시원하게 배당으로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뭐 배당판이 어떻게 팔리든 말든 조철에 달러박스 놓고 한구라 하는 그런 경주다. 자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과천 마지막 경주죠. 아, 마지막 승부죠. 8경주입니다. 혼합 3군에 1800, 레이팅 65까지. 자, 요것도 5경주와 비스코리 합니다. 5경주와 비스코리 한데, 대가리 맛
마필, 뭐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닌데, 대가리 마필이 조금 불안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 워낙 기수가 잘 탔어요. 바로 7번 마 춘산인데, 춘산. 예, 뭐 물론 우리가 직전 경주 노려가지고 먹었죠. 노려갖고 먹었는데 너무 잘 탔습니다. 이역 기수가. 그리고 경주가 잘 풀렸어요. 그래서 7번 마 춘산을 이길 달라박스가 또한 마리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7번 마 춘산. 자, 이 여기가 물론 인기 2위 팔리고, 대가리 팔렸던 히든삭스하고 들어왔는데, 인기 1위, 2위가 들어왔는데, 폭승식 6.0배입니다. 완전히 황금 배당에 나왔었죠. 아, 요런 거는 100길이라도 메인 승부로 때릴 수가 있는 배당입니다. 한 방, 주력 한 방이면, 그죠? 자, 7번 마 춘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뭐 춘산, 히든삭스, 빅트리플, 마이티팝, 뭐 두손장군, 정문에이스, 지금 다 다시 붙었어요. 다 다시 붙었는데, 착차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닥다닥다닥 붙어왔습니다. 다닥다닥다닥 붙어왔는데, 자, 과연 이번 경주도 춘산이 또 한번 그런 경주를 펼치겠느냐 하는데, 저는 물음표를 하나 달고 갑니다. 자, 이 7번 마 춘산. 제가 여기다 잊어먹지 않으려고 항상 기록을 해놓습니다. 기수가 잘 탔네. 추입승 잘 탔습니다. 잘 풀렸다는 얘기죠. 자, 7번 마 춘산. 이제는 인기 대가리가 팔리는데, 착차 없이 다 몰려 들어왔던 그런 경주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요번 경주, 8경주는요, 메인 승부는 이 7번 마 춘산. 자,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 조철이 눈깔에 걸린 또한 마리,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멋지게 쌍승식까지 따고 들어올롱. 직전에 같이 뛰었던,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면, 직전에 같이 뛰었던 놈 중에 한 놈이, 완전히 꼬라지가 나 있는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놈이 요번 경주는 대가리란 얘기죠. 달라박스 대가리로 놓고 예측권 20장. 뭐 춘산하고 들어와도 섭섭지 않은 배당이고요. 춘산이 부러지면은 중배당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번 메인 승부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자, 8경주 예측권 20장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또 상황 한번 볼 테니까 8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3경주, 4경주, 5경주, 8경주, 3, 4, 5, 8, 4개 경주 다 했고요. 이제 제주 경마는 초장에 한번 작사를 내겠습니다. 제주 1경주, 2경주, 5경주. 제주 1경주, 2경주, 5경주. 자, 요렇게 제주 경마 승부 들어갑니다. 자, 먼저 제주 1경주입니다. 한라마 3등급 1000m고요. 레이팅 40점까지 2세 이상 마필들 한라마 3등급입니다. 제주마 뛰는 거 보시다가 한라마 뛰는 거 보면은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죠? 그죠? 뭐 한라마 경주도 그래서 재미가 좀 있습니다. 요번 경주 여러분들과 한번 또 달라박스 하나로 또 붙어볼 만한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 위에다가 제가 써놨듯이 직전 경주에 쥐어짜뜬 1번 마 성읍강자가 대가리로 팔려주고 있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를 한번 붙어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성읍강좌는요, 안덕수 기수가 정명일이가 타다가 안덕수로 바뀌었는데, 직전 대비 2km가 늘었습니다. 57.5. 1번 게이트 좋죠. 선행도 갈수 있는데, 자, 선행은 외곽에 이 10번 마 불나방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빠릅니다. 10번 마 불나방 임재광이 직전 경주에도 선행 가서 버텼는데, 자, 이번 경주 외곽에서 과연 어떤 전개를 펼칠까? 그게 문제고. 자, 1번 성읍강좌, 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부담 중량이 좀 껄쩍지근합니다. 나머지 마필들의 전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 직전에 같이 뛰었던 놈들이 1번 성읍강좌, 3번 광화의 만리, 5번 탐나별, 거기에 7번 황금여걸은 아닌가요? 황금여걸도 맞죠. 황금여걸. 자, 여러 두의 마필이 다 팔립니다. 다 팔리는데, 지금 1번 마이 성읍강좌가 대가리가 팔리죠? 자, 한번 보시자고요. 자, 1번 마 성읍강좌. 뭐, 외곽 경합성 해서 최근 조신은 좋습니다. 3연속 입상이고. 하지만 요거 1번 마 성읍강좌하고 같이 뛰었던 이 2번 거가의 꿈. 3번, 아니, 2번 거가의 꿈은 아니고요. 3번 광화의 만리하고 이 5번 마 탐나별이 거기에, 이 7번 마 황금여걸, 7번 마 황금여걸, 얘가 대가리를 쳤는데 인기 1위는 1번 마 성읍강좌가 가고 있죠. 그만큼 안덕수의 1번 게이트가 조금 낮겠다 생각이 되는 건데, 자, 이 7번 황금여걸도 55.5, 뭐 크게 부담은 아니지만 그래도 늘었다는 게좀 있고요. 자, 요거 4번 마 탐나별. 이거 좀안 팔릴 것 같은데, 이것도. 요주의 마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1번 성읍강좌하고 착차가 별로 없었는데, 끝걸음이 분명히 살아 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지금 2군에서 강군이 돼가지고 부담 중량이 58.5예요. 기본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 3번 마 광화의 만리도 강군해갖고 내려왔습니다. 직전 경주에 역시나 기본 가닥지 보여주면서 코차로 3착입니다. 이 1번 성읍강좌하고 코차예요, 코차. 자, 나머지 또한 마리, 2번 마 거가의 꿈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에 진로가 좀 깝깝했습니다. 진로가 좀 막히면서. 자, 경주 거리가 좀 길었다. 자, 요번에 1200에서 1000m로 경주 거리가 줄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대의 마필이 으쌰으쌰 하고 있어요. 직전 경주 대가리 쳤던 7번 황금 여걸도 있고, 또 8번 마 청마투지가 얘도 외곽에서 슬금슬금 선이 붙더니 최근 2연속 입상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진이. 마지막으로 이 9번 마 힐링맨도 인기 마필들이 얼레벌레하면 직선에서 추입으로 갖다 때리고 날아올 수 있는 짭짤한 배당 마필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헷갈리죠? 그만큼 이번 경주는 혼전 경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1경주. 조철의 촉이 맞는다면, 조철의 눈깔이 맞는다면, 자, 이번 경주 1번 마. 성읍강좌가 부러지는 그림이면 분명히 10배, 20배, 30배 중배당이 나오는 그런 경주가 될 수도 있죠. 자, 이번 경주 달러박스. 열심히 공부해서 뽑아놓은 한 놈. 이번 경주 여러분들한테 만관의 황보라를 때려줄 달러박스 한 놈,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면서, 자, 우리 조철 스타일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1경주 달러박스 승부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제주 2경주, 제주 5경주. 자, 오늘 제주 경마는 전부 3개가 모두 달러박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메인 2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자, 2세 이상 마필. 1경주보다는 배당이 조금 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자, 그래도 인기 1위가 이것도 제가 뒤로 돌리고 들어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도 분명히 재미가 있을 거다. 자, 2경주요. 자, 이 3번마 금룡포입니다. 금룡포. 대가리가 당연히 팔리겠죠. 자, 이번 경주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대가리가 팔립니다. 그만큼 나머지 마필들의 전력이 뭐 얼레벌레하다는 얘기죠. 근데 부담 중량이 좀 많이 올라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58.5. 자, 이렇게 강급해서 내려온 애들은 상관이 없지만 올라가면서 이 부담 중량이 올라간 애들은 좀 깝깝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주마 경주에서요. 어느 정도 한계치 부담 중량이 올라가면 뭐 오라스트라나 이런 초시대나 이런 명마들 아니면 다 대부분 이제 어느 때 부러질 타임을 잘 잡아야죠. 자, 만약에 3번마 금룡포가 부러지면 저는 바로 이번 타임이라고 봅니다. 훈련도 잘했고 뭐 경주 전개 아무 이상 없습니다. 직전 경주는 갈고 선행 나가서 여유롭게 대가리 쳤고요. 단 하나, 이성민 기수가 58.5km로 페이스 조절을 얼만큼 할 건가. 자, 그게 관건인 경주가 제주 2경주. 자,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번 제주 2경주 메인 승부는 연타, 연승 노릴 금룡포를, 3번마 금룡포를 요놈이 깬다. 요놈이 깬다. 제가 달러박스 표시해놨죠. 자, 3번마 금룡포를 깰 놈이 분명히 있다. 직전 경주에 숨겨진 능력, 조금 더 나올 능력이 있었는데, 자, 이런 저런 사연으로 지금 조금 안 팔리고 덜 팔리고 있는데, 자, 요번 이경주 역시도 조철이 또 현장에서 메인 승부로 불러 제끼면 배당이 좀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마 3번마 금룡포가 대가리로 팔릴 것 같습니다. 자, 금룡포 부러지면 배당으로 먹는 거고요. 금룡포가 들어오면 완짱으로 먹는 거고, 뭐 그런 그림으로 저는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 제주 2경주, 금룡포. 제가 왜 불안하다, 왜 불안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자, 요 놈을 이기러 갈 달러박스 한 놈, 제주 2경주 오늘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아주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요거 자신 있습니다. 자, 제주 2경주. 자,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2경주 예측권 20장.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메인 제주 5경주.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제주 5경주도 능력 마필들 접전입니다. 제주 5경주 능력 마필들 접전. 자, 예측권 20장. 벤츠한대 1,000만 원 돈 찾아가십시오 하고 제가 건방을 좀 떨어놨습니다. 뭐돈 찾아가시니까 찾아가시라 그러는 거죠. 자, 벤츠한대 때리는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도 아마 배당판이 어지러울 겁니다. 뭐 6번 제주자랑 7번 다운성
요거 두 마리 정도는 꺾어내도 되겠습니다. 6번, 7번. 자, 그렇다면 이제 8마리 싸움으로 또 좁혀지는데요. 안쪽에 있는 1번마 화산도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8번, 뭐, 전부 니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이렇게 팔릴 겁니다. 자, 요거 제주 오경주는요. 자, 군말 안 하겠습니다. 군말 안 하고. 아마 이렇게 혼전으로 팔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자, 레이팅 70점까지의 경주거리가 이게 1400이라는 겁니다. 이 1400m 경주거리에 딱 걸린 달러박스 대가리가 있고, 인기마로 팔리지만 1400에는 찌그러질 놈들이 있고, 정리가 싹 교통정리가 됐기 때문에, 자, 이번 오경주는요, 멋진 배당으로, 뭐 여기서 뺄게 없어요. 뺄게 없어요. 6번마 제주자랑 7번마 다원성, 이런 것도 사실 뭐 들어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좀 떨어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 7번, 뭐, 박기영 기수, 유미라 기수, 얘네들까지 어떻게 데리고 가겠습니까? 메인 승부에. 아주 기가 막힌 말들 아니면 메인 승부에 명함을 낼 기수들은 아니다. 유미라, 박기영, 날려버리고요. 자, 요거 1번마 화산도부터 10번마 백록 특급까지. 자, 요 사이에. 뭐, 적중으로 말하는 게 예상가기 때문에 두말 않고, 긴 소리 않고. 자, 요거, 제주 오경주 예측권 20장. 오늘 또, 제주 메인 승부도 두 개. 역시나, 상한가로 또한번 지져낼 테니까. 과천 경마도 그렇고, 제주 경마도 그렇고, 금요일 날 또, 탄력을 받았잖아요. 조철이 또, 탄력 한번 받으면 밑줄 쫙 긋고 날아다니죠. 마판 원본 조철 스타일로 멋지게 한번 또 오늘 토요 경마도 연승 가도를 한번 이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황불아 상한가 약속드린 대로 멋진 예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제주 과천 제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공부 좀 해봤는데요. 자, 오늘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과천 3458, 3458, 제주 1경주, 2경주, 5경주고요. 과천 메인 승부가 4경주, 8경주, 제주 메인 승부는 2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월 12일 토요일 과천 제주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치고요.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